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돈나님들 중에서 출연 시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에 사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려 작가님입니다. 김정화 작가님과 함께 할 건데요. 미국 외의 나라에 사는 그런 동포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화 작가가 영국에 산 지 얼마 정도 됐죠? 지금 한 19년 차가 이제 접어들고 가고 있네요. 28살? 예, 그때 영국을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영국에 한국 동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4만 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나라가 조금 클래스가 있는 나라잖아요. 영국 여왕이 있고 영국 왕이 있고 아직 그 있잖아요. 클래스가 있는 나라야. 액세스할 수 있는 클래스가 정말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해외 이주민이 들어와서 살아남기가 힘든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잡 같은 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언어 난관을 넘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언어 난관, 클래스 난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거든요. 그걸 다 넘겨야 결국에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한국 특별히 동포들의 대부분이 유학을 와서 잡을 잡아서 사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러니까 루트가 한국에서 스폰서십이 돼가지고 워크퍼밋 되고 그다음 취업 비자를 받고 이렇게 되기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찾기는 힘들어요. 그다음에 유학을 와서 제가 아까 전에 그레듀에이트 비자라고 했죠. 그 2년 동안 찾거나 아니면은 30살이 되기 전에는 워홀이라고 있어요. 워홀 최대 2년까지 워킹 홀리데이인가요? 네, 맞아. 그거를 해가지고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30살 이하면 돼요. 사실 런던의 집값, 뭐 런던의 방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런던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영국의 집값이 비싼 건지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 지역이나 첼시 지역이 강남이거든요. 우리 그쪽을 이쪽으로 치면은 10년 전이었죠. 10년 전에도 방 두 개짜리가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맨하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비슷하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의료비는 공짜잖아요. 그래도 웨이팅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마일드 한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얼전트 한 것 같은 경우는 빨리 해주긴 해야죠. 다리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은 웨이팅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재작년에 자궁 수술을 할 때 영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MRI 한번 찍는데 막 6개월 걸리고 이래서 사실은 인프라 자체가 잘 안 돼 있다. 한국에 비교해서는 너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는 데는 그러면 런던에서 떨어진 교외에 살고 있나요? 네, 지금은 애 학교 근처에 살고 있어요. 혈본이라는 곳인데요. 도세시에 있고요. 되게 그 컨트리사이드, 진짜 영국적인 영국.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 사립학교를 둘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사실은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홈스쿨링은 왜냐하면 이게 컴피티션이 너무 하다 보니까 어쨌든 공부를 잘해가지고 스칼라십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홈스쿨링을 시켰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 쪽으로 얘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한 개 두 개가 딱. 학비는 공짜 아닌가요? 스테이트 스쿨로 가면 공짜죠. 그런데 공립학교는? 예, 사립학교는 그렇게 줄을 쓰고라도 사립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냥 유치원은 한 3천만 원 정도 1년에 한 텀당 1천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3천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올라갈수록 근데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그러니까는 1년에 8천만 원. 그러면 지금 보딩스쿨에 그 자녀들이 다니고 있으면 그런 내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랑 다른 점이 보이나요? 정말 스틱하게 관리를 해요. 멘탈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1, 2, 3, 4, 5 등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챌린지 너 할 수 있어 더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더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가 달라지니까 나와서도 그러니까 직업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강한 정신, 강한 멘탈은 거기서 키워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애들을 홈스쿨링을 시켜서 그런 학교를 보냈다고 말하면 한국말로? 어떻게 애를 홈스쿨링 시켰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영어는 정말 살아야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들고 어떤 걸 뭐를 행사를 해야 되면 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진짜 언어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올인을 한 거죠. 내가 내 언어를 갈아치웠다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영어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돼야 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아 작가가 쓴 책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아까 이제 영어로 쓴 책이 있다. Walk and Think. 그 책이 무슨 내용이에요? 상처받았을 때 힐링 포인트를 찾자. 이 포인트를 제가 사실은 산책을 매일 하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산책을 와. 하면서 생각을 계속해요. 근데 그때 생각한 거를 집에 와서 적고 이랬던 게 뭐인 거예요? 어떻게 나의 힐링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가? 네가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더 논리적인 체계가 필요한 내용들이죠. 내 삶에 필요한 공식들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거를 좀 정리해서 쓴 거야. 그 한국말로 쓴 책은 그게 인터뷰에 대한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한국어로 쓴 책은 3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엄마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런 자존감을 씌워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처음에 실패했던 경험부터 이제 차곡차곡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사실은 엄마 수업은 사실 내 수업이기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내 감정을 누르고 그 순간을 찾는 그때 엄마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쓴게 엄마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면접의 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한국에 있는 아트앤스피치라고 거기에 있는 이지아 원장님하고 같이 공조를 했거든요. 이지아 원장님은 한국어 면접을 하셨고 저는 영어 면접.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하다 보니까는 면접에 되게 많이 개입이 됐어요. 그런 케이스를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낸 그런 거예요. 뭘 디테일하게 만들자. 그냥 네가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말을 쓰지 말고 너만의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게 면접의 신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확다 때려치우고 유학이나 갈까. 진짜 내제 성격대로 다 써요. 소설의 기법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소설의 기법을 쓰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썼어요. 이민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정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정. 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거기서 긍정을 쓰잖아요. 그럼 모든 게 쉬워요. 생각보다 괜찮네. 그 생각보다 괜찮네를 느껴야지 이민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를 많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민에서 성공을 할수 있다. 그래도 여행은 가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영국 여행 팁 같은 게좀 있을까요? 시티하고 칸트리사이드를 반드시 접목해서 가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은 전부 프리예요. 뮤지엄도 프리, 갤러리도 프리, 다 프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프리에서 대영박물관이 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 내셔널 갤러리도 프리고 거기 있는 포트레이트 갤러리도 프리고 다 이제 프리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프리 액세스가 가능해요. 칸트리사이드의 자연 경관 그대로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자연을 볼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와 자연을 같이 섞어서 가는 코스를 추천을 드려요. 날씨는 좀 어때요?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이때는 그래도 올만하다 하는 그런 날씨가 좋은 시절이 있을까요? 네, 절대 봄에 오시면 안 되고요. 저 정말 영국은 여름에 오면은 천국인 것 같아요, 천국. 그러니까 윈블던 시작할 때쯤에가 정말 좋은 천국이에요. 만약에 영국으로 이민 가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떼내야 돼요. 어떤 거를 아프지만은 떼내야 되는 그때가 내가 봤을 때는 영국이 이제 내나 이게 적응이 완료됐다고 하고 그게 떼낼 수 없는 게 계속 그리움이 남고 미련이 남으면은 계속 그리워하게 돼요. 그때 제가 많이 생각을 했다. 내가 한국에 남아 있으면 뭐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 친구들이 하는 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지금은 조금 다른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은 사고관 자체가 조금 바뀐 거는 있어요. 제가 지금 모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어디에 연관이 있냐면 가르치는 일에, 머리 쓰고 가르치는 일에 연관이 되거든요. 제가 정말 저를 아는, 이제 알아가는 거는, 아, 가르치는 게 재밌구나. 재밌구나. 아니면 내가, 예, 할수 있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예.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돈나님들, 영국 이야기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본에 계시고, 스페인에 계시고, 뭐 어디 다른 곳에 계신 분들,
출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